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고, 영상 제목, 집 근처에 작은 프랜차이즈 수제햄버거 가게가 생긴 지 1년이 조금 안 되어 냈는데, 어제 지나가다 보니 가게 문 닫았더라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요즘에 이런 거 많이 있죠. 수제햄버거. 요즘 수제햄버거 뭐잘된데 있나? 근데 저는 햄버거는 잘 모르겠는데, 햄버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미 KFC, 롯데리아, 그리고 이제 그 맘스터치, 맥도날드, 이게 주류지 않습니까? 수제증은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수제 햄버거다 보니까 더 비싸겠죠? 훨씬 더 비싸겠죠? 저는 수제 햄버거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분도 큰맘 먹고 이제 가게를 잃었을 것 같은데, 1년도 못 버티고, 접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손해를 많이 쳤겠죠, 손해를. 프랜차이즈는 못해도 큰거한장 들어갔을 텐데, 1억 넘게 들었겠죠?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왜 1억 넘게 들 수밖에 없냐면, 가게 인테리어 하는 데만 거의 한 3천에서 5천 들어가요. 보통 프랜차이즈는 평수가 높거든, 넓을 거란 말이에요. 수제햄버거는 분명히 작은 데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만에 이제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하고, 이제 거기 이제 뭐 조리도구나 뭐 각종 도구를 지어놓고, 그리고 의자 세팅하고 그런 것들 엄청 비싼 거 쓰거든요, 이거 보면. 많이 받으려고. 그리고 거기에 보증금도 들어가면 1억 넘게 들 수밖에 없죠, 이게. 재료비까지 하면. 뭐 프랜차이즈 유니폼도 입고 하니까. 1년도 안 하고 접었다고 치면 아마 손해를 많이 봤을 것 같네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요아정 창업한 걸두개 봤거든요, 요아정. 아, 까베기가 뭐냐고요? 까베기가 밀가루에요, 밀가루. 그냥 밀가루만 반죽한 건데,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왜, 우리, 크로스로 해가지고, 크로스로 이렇게 돌돌 말면, 이 지그재그로 되거든요, 지그재그. 그걸 이제, 튀김물에 이제 넣어가지고, 튀겨가지고 나온 게, 빵이 꽈배기입니다. 그냥 뭐 안에 든거 없어요. 안에 그냥 밀가루예요, 밀가루. 밀가루 반죽인데, 그걸 이제, 트위스처럼 이렇게, 꼬아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그 튀김물에 넣어서 튀김이 튀겨가지고 빼면, 이제 꽈배기 모양처럼 돌돌 말려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설탕, 예, 설탕가루 묻혀가지고 예, 먹는 거예요. 보통 시장통에 많이 팝니다 이게. 예. 안에 뭐든건 별로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시장 가면 많이 사 먹죠. 예. 근데 딱 봐도 몸이 안 좋을 것 같죠. 딱 봐도 딱 봐도 몸이 안 좋을 것 같죠. 생각해보세요. 순수 밀가루에다가, 기름물을 묻히고, 설탕 범벅을 하네. 살잘찔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시장 가면 엄청 많이 팔려요, 시장 가면. 시장 가면 보통 이제 젊은 아가씨나, 이 주부님들 많이 사갑니다. 남자들은 사가는 일이 없고요. 남자들은 보통 시장 가면, 뭐, 전이나, 아니면 이제 술 같은 거 많이 먹죠. 근데 여자분들은 꽈배기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데 가면 꽈배기나 이제 그 도너츠, 단팥빵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들어서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지 모르겠는데 고르게도 있어요. 고르게. 보통 시장 일반 빵집은 잘 없는데, 보통 시장집 위치한 빵집 가면 일반 빵집이 없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뭐가 있냐면 고르게 하고 그 햄버거 빵이라고 있어요. 햄버거 빵. 햄버거 빵 아십니까? 약간 빵을 튀긴 건데 안에 야채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채소. 양배추 썰은 거하고 햄하고 이제 오이피클 들어가서 그 마요네즈하고 이제 토마토 케첩 뿌려가지고 먹는 거, 예, 그거 팔죠. 먹고 싶네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요즘에 뭐 창업하는 데 보면 잘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저건 얼마나 버틸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창업한 거지? 이 생각 들어요. 특히 유아정 같은 게 그런 생각 듭니다. 그 유아정 차린 분에 정말 죄송하지만, 유아정 원래 우리가 자주 찾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때 유행하는 이제 상품이란 말입니다. 유행이라는 거는 이제 영원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게 유행 주기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빨리 올라갔다 빨리 식는단 말이에요. 올해 어떻게 팔리겠지만 내년은 봐야겠죠. 유아정 요새 대세냐? 대세인지 모르겠고, 대세라고 한 얘기는 보통 올해까지만 가겠구나. 우리나라는 뭐, 어떤 것이든 1년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유아정을 차린 분들도 잠깐 하고 접을 목적으로 차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잠깐 하고 접을 목적이면 그렇게 창업비 많이 들여가 할 필요가 없죠.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다 돈인데. 한번 해가지고 좀 오래 정착하고 웬만하면 잘해가지고 내가 투자한 만큼 돈 벌고 그런 목적으로 창업한 거 아닙니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는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요즘에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오래 버틴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오래 잘 되는 사례가. 특히 내년에는 아마 소비가 더줄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무리 요즘에 맛있고 좋은 어떤 그런 음식 같은 게 나와도, 사람들 반응이 좀 별로입니다, 이게. 그리고 요아정은 아시겠지만 디저트잖아요, 디저트. 디저트가 뭐예요? 후식이죠, 후식. 쉽게 말해,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 한국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이게 밥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끼니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오래된 맛집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식사예요, 식사. 요아정과 이제 탕후루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뭐냐? 그냥 간식이에요, 간식. 밥이 될수 없다는 거죠. 그나마 이제 뭐야 마라탕은 그래도 식사 대용을 할수 있으니까 끼니 해결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유행 따라 창업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아마 소비를 많이 줄일 겁니다. 내년에는 정말 많이 줄일 거예요. 내 생각인데 앞으로 아마 도시락을 싸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회사 같은데 예. 도시락을 싸간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거나 그런 케이스가 늘 겁니다. 예. 요아정도 아마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나 저거? 요아정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하면 요거트 하나에다가 아이크림 섞어가 먹으면 밖에 파는 것보다 싸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 생각에 앞으로 경기가 힘들면 DIY라고 하죠, DIY. 이거 do it yourself.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먹는 거 있죠. 아니, 자기가 스스로 한다거나. 아마 그런 것도 늦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물가 비싸다 보니까, 이제, 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먹고는 싶은데, 근데 밖에서 이제 사 먹으면 비싸니까,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늦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도 사실 좀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가 안 좋은데, 내년엔 정말 체감될 것 같아요. 내년엔 진짜 많이. 내년엔 또 시급이 만 원이니까, 알바를 고용하지 않는 것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희망퇴직 붐이 일어나면서, 아마 기업에서도, 투자를 많이 안 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같은 거 구하기 쉽지 않을 테고, 그러면 주문사정 안 좋을 테고, 물가는 또 올라갈 테고. 그럼 당연히 이제, 밖에서 사면 음식 같은 거 많이 줄이겠죠. 많이 줄이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버티지 못하는 이제 가게도 많이 생기겠죠. 버틸 때는 생깁니다. 그러니까 버틸 곳은 버텨요. 잘 되는 곳은 버티겠죠. 근데 그잘 되는 곳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왜냐면 잘 되는 가게도 힘들다고 할 정도면 말다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제 꽈배기 하는 집도 있는데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어느 날그 근처 보니 수제 만두도 팔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미 끝물입니다. 이거 끝물이에요. 이거 이미 망할 징조가 보이는 겁니다. 보통 가게가 망할 징조가 보이는 것이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메인 메뉴 말고 다른 메뉴를 팔기 시작하면 그 가게는 이미 끝난 겁니다.
탕후루가 그러니까 탕후루가 탕후루가 탕후루만 매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빵을 팔았어요. 빵하고 호떡을 팔았습니다. 보통 장사한다는 가게의 공통점이 메인 메뉴가 안 되고 안 되니까 갑자기 그 가게 메뉴와 상관없는 걸 집어넣어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꽈배기와 만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연관성이 없잖아, 봐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 가게 주인이 왜 갑자기 평소에 팔지도 없는 만두를 팔까? 꽈배기가 워낙 안 팔리니까 그런 거예요. 꽈배기 만두는 안 되니까, 만두라도 좀 메뉴를 넣어가지고 팔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안 좋은 건데, 이게. 이미 사람들은 저기 꽈배기 많은 집 알고 있는데, 만두를 잃는다고 해서, 만두 사 먹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장사 잘 되는 집 가보면, 중국집 가더라도, 장사 잘 되는 중국집 가보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끝이에요. 볶음밥까지 딱 4개 끝. 그리고 딱 팔만큼 만듭니다. 많이 만들지 않아요. 장사 잘 되는 집 가보면, 딱 만들 만큼 만듭니다. 왜냐? 양을 늘리고 하면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좋은 재료를 딱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딱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다 팔면 그냥 셔터 내립니다. 그냥. 뭐 뒤에도 온 손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재료 다 소진했기 때문에 오늘 끝났습니다. 돌려보내죠, 이게. 왜 동네 카페도 보면 이제 커피만은 장사가 안 되니까 왜 달고나나 아니 쿠키 이런 거 파는데 이거 파는 거 자체가 이미 이 기울어진 거예요, 기울어진 거. 예. 네. 왜 사람들이 커피 마시러 왔지, 군것질거리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진짜 이거는 접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프랜차이즈가 잘 된다, 이런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 보면서 뭐 저런 메뉴가 뜬다, 저런 메뉴 인기가 많다 그런 거를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뭐잘 되는 가게 보면서 나도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따라했다 골로 갑니다. 이미 차린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이제 안 차린 분들은 그냥 장사 같은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직장 다니기 최고입니다. 직장 다니는 게. 그리고 남들이 관심 가지는 거할게 아니라 남들이 관심이 안 가진 거 해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빤히 관심 가지는 걸 성공하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면 어이가 없는 게, 남들이 뻔히 알고 있고 이미 가게가 많은데 그걸 차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잘될 수가 있습니까, 이미? 이미 나 말고도 하겠다는 사람 많고. 그리고 왜 많이 하는 거야? 쉬우니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설령 잘 된다고 해도 나잘 되는 거 보고 내 주변에 또 똑같은 가게 차릴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자영업 패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미 남들이 뻔히 아는 거면. 그래서 어차피 사람들 하는 게다 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 이미 가게 수가 많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잘 되는 거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직장 다니시고요.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